네, 인주는, 네, 삽입. 네, 고등학교 학생인 윤주는, 한국 미술 전시회 갔죠. 그녀는 썼는데, 보고서 썼지, 뭐에 대해서?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 그녀의 수업 반과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라고 했으니까 실제 과거로 써야 되고요. 지난주에 나는 방문했었다. 전시회 방문했다. 미술품과 고대의 그 물건들, 골동품의 전시회에 방문했었다. 네, 셀렉티드가 과거 분사를 뒤에서 수동의 의미로, 네, 꾸며 있죠. 선택되어지, 뽑혀지, 뭐로 뽑혀지? 간송 아트뮤지엄 컬렉션에서 뽑혀지. 네. 네. 이거 이제 확인할 거이고, 셀렉티드란 표현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전시회는 포함했는데, 정보를 포함했죠. 근데 뭐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죠. 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뭐 했던? 모았던 사람의 정보를 포함했죠. 모든 예술 작품을 거기서 전시되어진. 이거 마찬가지지. 네, 또 과거분사, 이거 아마 이번 거는 과거분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 계속 내려나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때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PP가 꾸며주면 이게 뭐가 생각된 거냐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쌍대법이 되죠. 그래서 뭐, 네. 여기서는 뭐 위치, 워즈 정도 생각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은 전용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잘 알려졌는데 뭘 알렸어? 그의 필명인 간송으로도 알려졌죠. 간송으로. 그는 태어났는데 부양 가족에서 태어났죠. 1906년도에. 1906년을 딱 찍었으니까 과거죠. 그리고 살았는데 어디를 통해 살았어? 일본의 점령, 즉 한국의 인분의 강점기에 걸쳐 살았던 거죠. 24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물려받았죠.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죠. 네, 그 다음에 뭘 왜? 조심스럽게 생각한 이후에 뭘 생각한 이후에 무엇을 그가 할 수 있을지 뭘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 이후에 그는 결정했죠. 뭘 결정했어?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뭐하기 위해?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네, 굳이 그 월요일 문제 하라면 이건 좀 외워주면 괜찮겠네. 구조 자체가 네, F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를 과거사로 꾸며주고 있고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인 간접음은 결정했다 뭐하기 위해서 오늘 정도의 구조죠. 다시 하겠습니다. 주인님께 생각한 이후에 무엇을 생각한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 이후에 그는 사용하기 결정했죠. 그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문화유산을 뭐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이 결정은 수동태 매우 영향받았죠. 뭐에 의한 거였어? 그의 스승인 오세창에서 영향받았죠. 그 오세창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독립적인 활동가, 독립활동가였죠. 독립운동가였죠. 그리고 가졌었는데 어떤 가졌었냐면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뭐에? 한국의 예술에. 네, 뭐와 함께 우회의 지도와 그리고 그 자신의 컨딕션, 신념과 함께 간송은 네, 바쳤는데 뭐 봤어? 그의 대부분의 재산을 바쳤죠. 뭐에 바쳤어? 얻는데 바쳤죠. 뭘 얻는데? 오래된 책과 그림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들 얻는데 맞췄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장도 좀 중요한 문장이고요. 아,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죠? 디보트 A 툴인데요. A를 B에게 바치다는데 이때 툴은 무슨 툴야? 전치사의 툴이거든. 그 전치사의 툴이니까 뭐 나왔습니까? 네, ING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그는 여겼는데 난 그 지겨울게 여겼는데 이 물건들을 어떻게 여겼어?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소위 오용식 표현이지 뭐라고 여겼어? 자부심이라고 여겼죠. 뭐의 자부심? 국가의 자부심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믿었죠. 뭘 믿었어? 그들이 나타낸다고 믿었죠. 뭘? 국가의 정신을 나타내는 영혼을 나타낸다고 믿었죠.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두해부 PP 나와서 이것도 외울진 문장이네요. 네. 아, 네, 외우시면 되고. 가정법 과거 알려지? 그죠? 과거에서 나에서 반대고요.
내 뭐가 없었더라면, 그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게 그 공포고에 나왔던 점에 따지면 이거를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if 생각하고 had it not been for로 도치시킬 수도 있고요. 그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물건들은 못했을 텐데 파괴되어지거나 또는 가져가졌을 텐데 어디로? 해외로. 그쵸? 가져갔을 텐데 그 행동이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셔야 됩니다. 가정법 학원료. 네, 그 다음 가보자. 네, 뭐 하자마자? 내가 들어가자마자 on ing로 바꿀 수 있죠? on entering으로, on working in으로 바꿀 수 있지. 네, 내가 들어가자마자 cannot help but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을 알아주고요.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원하지 않을 수 없다죠. 다시 내가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알 수 없었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떤 말이에요? 뭐를? 몇몇? 잉크로 된, 그리고 잉크 앤 워터 페인팅, 그리고 스모커라고 하는구나. 스모커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뭐에 의한? 정선에 의한. 정선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해서 동격. 근데 누구래? 유명한 한국 예술가 뭐라고 알려진? 계속 패키를 꾸미고 있습니다. 경제라고도 알려진 유명한 예술가인 정선에 의해서 보신 스모커에 의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문장이에요. 네, 최대로 많이 외우겠습니다, 문장을. 네, 다시.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 스모커의 그림에 정선에 의한 유명한 한국 예술가인 뭐라고 알려진? 경제라고 알려진. 이 그림들은 kept, 보관되어져 있었는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어? 앨범에 보관되어 있었죠. 또 역시 피피콘이 있죠? 뭐라고 불리는? 해악 전신첩이라고 불리는 네 앨범에 보관되어 있었죠. 그들 묘사하는데 뭘 묘사해?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죠. 금강산에 그리고 그것을 불러서 지역에 그죠? 네, 불안한 문장도 마찬가지로 또 알아야 되겠네요. 아, 이건 또 왜 알아야 되냐면, 일단, 이게 아니지. 네. 이게 아니라. 아, 이 문장은 동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장 동사가 뭐죠? make가 동사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형 나와야 되고, 사역 동사니까. look 다음에 형사가 나오는데, 형사를 분사가 대신한 거죠. 그래서 ing, pp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the way가 뒤에 how가 생각된 거지 how 쓸 수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꾸며주는 거죠. the way랑 how를 쓸 수 없으면 how 빼버리는 거고. 네, 외워야 됩니다. 네, 볼까? 방식인데 어떤 방식? 경제가 그렸던 방식, 산과 강과 계곡을 그렸던 방식은 만드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매우 inviting, 뭐 초대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나는 충격을 받았죠. 쇼킹은 충격을 준 거고요. 쇼킹은 충격 받은 거죠. 뭐 했을 때? 방 미술관의 안내원이 안내 가이드가 말했을 때 충격 받았죠. 이 앨범이 거의 탔었다고. 네. 뭐로써? 소시계로써 거의 타여졌었다고 말했던 거죠. 다행히도 옥성태 그것은 구하여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구하여졌고 나중에 구매되어진 거지. 뭐에 의해서? 간송에 의해서. 네, 이것도 문제는 기네요. 또 봅시다. 문제 길다, 길다. 구조를 알아야 되겠네. 또, 똑같은 또 나와서. 그 사람이 글을 쓰면 같은 패턴을 많이 반복해서 쓰는 거거든요. 얘도 보면 어떠냐면, 문장을 자르면, 주어진 쭉 가고, 네, 동사죠. 사역동사 썼죠? 동사 썼고, 그 다음에 형사 쓴 거죠. 똑같은 패턴이지, 그치? 뭐하는 거?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수송태 거의 뭐가 됐다는 것, 제가 됐었다는 걸 아는 것이 그런데 나를 느끼게 만들었죠.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어? 매우 슬프게 느끼게 만들었죠. 보호는 형용사. 나는 감사하죠. 뭐 감사해? 이 그림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어 감사하죠. 소대. 소대는 두 가지죠. 문막이 위하여나 그래서지. 네. 그래서 미래 세대가 또한 뭐 할 수 있게? 그것들을 지우고
appreciate. 이 사람 맞아요. 진가를 인정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죠? 우선 감사도 되지만 감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게 돼서 네, 나는 너무 감사하죠. 다음 물건 관계대명사일 때는 대수를 꾸며줬으니까 뒤에 주어가 없죠? 불안전하지? 나를 인상 깊게 했던 또 다른 물건은 뭐였냐면 골조스 멋진 뭐였어? 화병이었대. 또 역시 PP를 꾸며주겠습니다. 뭐야 우리는?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청자 삼각 음낭문 매병이라 불리는 거였대. 그죠? 네 이거랑 불리는 것이었대. 이거 이건가 봐. 아무튼 네 그다음에 그것은 present 아름다운 기본적인 그림이었죠. 아, 저, 그, 그림, 쉐이드 그림이자, 뭐지? 아, 기분 좋은 색조였대. 아, 저, 무회색이었어. 녹색의 색이었죠. 물 가진. 러블리한 패턴을 가진. 그죠? 무의 패턴. 구름과 하계 패턴을 가진. 근데 그것이 뭐여서 인서클링. 뭐하고 있는? 또 ING 꾸며줄게요. 뭐하고 있는? 전체 꽃병을 인서클링. 둘러싸고 있는. 서클에서 나온다는 거지. 둘러싸고 있는 네, 구름과 하계의 패턴을 가진, 네, 초록색의, 네, 기분 좋은 어떤 그, 색깔이었던 거죠. 이 하계는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얘랑 얘랑 표현을 주거든. 형용사. 아니죠, 형용사거든. 또 뭐 하는 것처럼 보여? 그의 날개를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네. 다음. 아, 관성어 샀죠? 그 꽃병을 샀죠, 오늘부터. 일본인 아트 딜러 미술상으로부터 샀죠, 1935년도에. 네, 뭐야, 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가 그것에 썼던 돈을 가지고, 아, 이것도 또 알아야 되겠네요. 역시 아까 나왔던 그 가정법 과거완료 또 나왔죠? 아까 위대한 뭔가 없이인데, 이거 위대니까 목록을 가지고겠지. 맞죠? 그가 그에 썼던 돈을 가지고서 관성어 살 수 있었을 텐데, 20개의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안 사고, 네, 이거 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집 소유채 값을 샀다는 얘기인가 봐. 나중에, 다른 일본 콜라이트 수집상이 제안하기를 두 배의 가격을 제안했죠. 근데 어떤 두 배의 가격? 꾸며주고 있지? 간성이 지불했던, 그 꽃병이 지불했던 두 배의 가격을 제안했죠. 이것도 과거 전을 나타내니까 과거 완료에 헤드피플 썼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간성은 거절했지. 뭘 거절했어? 파트하기를 거절했대. 파트가 헤어지다 떠나자는 뜻이거든. 근데 그것과 떠나기 거절했단 말은 그것을 내어주면 거절했죠. 왜냐하면 그냥 알았기 때문이지. 뭘 알았어? 그것이 가장 매그니피션, 아름다운 꽃병. 이건 이런 종류의 것 중에 가장, 네, 요분을 보면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병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 단어도 어렵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은데 구문이 몇 개는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시험 내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날 그것은 등록되어져 있죠. 누구서 뭐라고 다음에 복수명사지? 네, 복수명사 조심하고 뭐 중에 하나 한국의 국가의 보물 국보 중 하나로서 등록되어 있죠. 아, singing it in person이 주어입니다. 동명사고요. 동사 was가 동사지. 브레스테이킹은 네, 꾸며주는 거고요. 다시 그것을 in person 직접 보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말로 브레스테이킹 숨을 아삭하는 숨막히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마침내 나는 봤는데 하나를 봤죠. 박물관에서. 그렇죠? 근데 어떤 거 대신 꾸며주는데 뭘 꾸며주는 거니? 얘를 꾸며주는 거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박물관에 아니라 잊지 못할 물건을 봤던 거죠.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카피 원본인데 뭐에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이래. 아 이게 해례본이 원본이 있나? 아 그래?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네 이 고대의 우리의 책은 쓰여졌는데 1446년도에 쓰여졌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뭘 설명해 줘? 아이디어와 원리를 설명해 주죠. 어디 뒤에 있는 창제 뒤에, 한글의 창제 뒤에 있는. 그죠? 한글이 뭐냐면, 동격 역시. 이게 뭐냐면, 한국어의 글자 시스템인 한글의 창제 뒤에 있는 아이디어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발견됐는데, 안동에서 발견됐지, 1940년도에.
그 당시에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점령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 점령되어 있었죠. 일본 식민지 정부는 의도했는데 뭐 의도했어? 없애기로 의도했죠. 한국어를 없애기로 의도했죠. 아, forbid A to B가 A가 구하는 걸 막다는 거거든. 근데 성태로 쓰였죠? 근데 한국 학교는 막아졌죠. 뭐가 막아졌어? 수업을 하는 걸 막아줬죠.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걸 막아줬죠. 그 학자들, 어떤 학자들? 한국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체포되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그가 들었던, 뭘 들었던 순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졌었다는 걸 들은 순간으로부터 간송은 멈출 수 없었는데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지. 뭐에 대해서? 그래서 스탑 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더라고요. 스탑 ING 뭐뭐 하는 걸 멈추다죠. 네, 이것도 네, 문법적으로 좀 예를 들 문제인 것 같고. 예, 이것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썼던 거 조심하고, 과거 완료에다가 송태기도 한 거지. 그리고 stop to stop ING 거 이러면 되죠. 다시 그가 들었던 순간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걸 들은 순간으로부터 간송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지. 그것에 대해서 그는 알았지. 뭐 알았어? 그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죠. 어려울 코스트는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리에 수년간의 기다림 이후에 그는 마침내 무엇을 썼었냐면 그 책을 얻을 수 있었죠. 그는 그것을 구입했지. 근데 뭘 구입했어? 10 times. 10배의 가격에 구입했죠. 근데 어떤 가격? 그 주인이 요구하는 가격에 10배의 가격을 지불했던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걸 숨겼죠. 어디에 숨겼어? 그의 집에 숨겼던 거죠. 하이디 과거요. 해리군이 어떤 사람이 막 며칠하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 뭐였을 때? 일본이 마침내 패배되어졌을 때, 그는 뭐 할 수 있었냐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죠. 뭐야? 한국의 나머지와 공유할 수 있었죠. 가이드가 말하기를,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 박물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하죠. 또 역시 또 마찬가지. 네. 가정법 과거완료 또 썼습니다. 네. 위더 표현 또 썼고, 시험 내겠다는 얘기지. 그죠? 내란 얘기지, 내겠다는 얘기 아니라. 뭐가 없었으면, 그것이 없었으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으면, 기원과 원리, 뭐에, 한글의 기원과 원칙이 뭐였을 텐데, 우대비로 잃어버려졌을 텐데, 어디로? 역사로 잃어버렸을 텐데, 그것이 있어서 한글의 기원과 원리가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역시, 행복 과거 완료. 네, 다음에. 그것은 현재 완료 송태죠. 현재 완료 송태. 그죠? 해부 PP가 해부면 PP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거지. 그때 이후로, since 그때 이후로 그것은 디자인, 뭐 된 거야? 디자인 18. 지정되어졌는데 뭐라고 지정됐어? 네, 국보,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어졌고, 포함되어졌는데 어디에 포함됐어? 유네스코 세계 기념유산이 뭘까? 세계 기념유산에, 네, 포함되어진 거죠. 아, 분사문이죠? 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좀 알아놓으셔야겠네. 네, 이 문장도 좀 알려고. 이 문장도 왜 알아야 되냐면, 네, 분사문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커밋먼트, 이때 추가 또 절세 두거든. 아까 디보트 A2B 했잖아. A를 B에게 맞추다. 그치? 그 마찬가지로 이거 전치사 2라서, 네, ING랑. 일반적으로, 목록 A라는 뜻일 때 전치사입니다. 그치? 네, 뭐 하면서? 이 고대의 책을 보면서 난 느낄 수 있었는데 간송에 강한 헌신을 느낄 수 있었죠. 뭐에 대한 헌신? 보존하려는 헌신.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거에 대한 강한 헌신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아, 네, 또 역시 이것도 나온 김에 같이 합시다. 또 문사군 역시나 네, 아, 서 있으면서 어디 서 있으면서 가운데 어디 가운데 전시회장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이것도 무슨 상태지? 앞에 빙 생각된 거지? 모아 상태로 둘러싸여진 상태로 뭐로 한국의 예술품으로 둘러싸여진 상태로 전시회물의 가운데 서 있으면서 나는 뭘 멈출 수 없었어?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죠. 뭐에 대해? 간송에 대해. 그러면 어메이지 놀랍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는 모르지 않았는데 예술품을 모르지 않았지. 뭘 위해서?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모르지 않았죠. 그는 그것을 했는데 뭐하기 위해서 했어?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 즉 독자성을 네,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뭐 동안에? 혹독하고 과격한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네. 뭐에 의해, 한국이 다시 얻은 이후에, 거기서 독립을 다시 얻은 이후에, 그걸 멈췄는데, 예술품, 미술품을 수입하는 걸 멈췄죠. 왜냐하면 그 알았기 때문이죠. 뭘 알기 때문에서? 그것이 안전하게 이미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어디에? 한국에. 네. 다음에, 뭐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악의 시간 동안에 한 남자가 뭐 할 수 있었냐면 보호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국가의 정신과 자부심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땡스팀 그 덕분에 우리 여자도 뭐 할 수 있어? 경험할 수 있는데 필수적인 부분 한국 문화의 오늘날 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분사구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사구문이랑 네, 가정법이네요. 앞에 비 생각된 거지? 설립되어져서 1938년대에 설립되어서 간송 아트 뮤지엄은 그것은 뭐냐면 한국의 첫 번째 살인 미술관인 거죠. 간송이 그걸 지었을 때 그는 그걸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 보화각이라고 이름 붙였대. 그는 사용했는데 이 건물을 사용했죠. 장소로, 어떤 장소로? 저장할 장소, 보관할 장소죠. 모든 중요한 문화적인 물건들을 그가 놓았던 수년에 걸쳐서 과거에 걸쳐서 떠났고요. 간송은 1962년도에 죽었죠. 그리고 보화각은 다시 이름 지어지기를 간송 아트 뮤지엄이라고 1966년에 다시 이름 지었고 그것은 홀로 지니고 있는데 대략 5,000개의 아이템들을 지니고 있죠. 뭘 포함해? 12개의 한국 국보를 포함한 5,000점을 지니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